살짝 짜네. 아이고 여기 이번 한주는 굉장히 바쁠 예정입니다. 아, 동대문 DDP, 2024년 국제섬유앤 패션 전시회 저희 회사가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가서 빨리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빨리 해서 먹고 살아야죠. 빨리 준비하고 출근합시다. 출근! 야,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네. 밤에 비가 조금 내렸나 보다. 바닥에 살짝 젖어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저는 DDP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예전에 동대문 운동장 있었던 데 같은데. 20년 만에 왔더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아, 길을 모르겠어. DDP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분명히 예전에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던 에어리아 같은데, 전혀 모르겠네. 아예 바뀌어버렸네. 밀리오리랑 두타가 어딨지? 동대문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여긴 것 같아. 느낌에. 이 밑에야. 하필은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씨. 잠깐만. 여기 A가 없는데? 아, 반대쪽이야? 중국도 진짜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이제 중국 업체가 오픈한 거 아니야, 이거? 주최한 거잖아. 중국 업체.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네. 우리 보스입니다. 여기 두동. 두동 우리 부스. 이번 전시회는 새로운 바이어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나였다. 마지막에 모두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매장 정리하고 퇴근할 예정입니다. 와. 와, 나는 서울에서 못 살 것 같아. 차 봐. 아예 막혀서 갈 생각을 안 해, 차들이. 여기서 껴들고, 저기서 껴들고, 뭐, 이 차량, 저 소리 봐. 경적 빵빵 올리고 난리 났어. 누가 잘못했는지. 와. GS25! 새국민야국! 백다방! 신협! 지금 여기서 지금 거의 40분째 갇혀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심심해 죽겠네, 정말. 차 엄청 맥히네, 진짜. 아, 미치겠다, 정말, 진짜. 자, 오늘은 여기 왔습니다. 곱창구이집 왔어요. 저녁 맛있게 먹어봅시다. 요거 막창. 막창 하나 먹겠습니다. 야, 이거 뭐. 오케이. 라면이 기본 찬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이거 하나면 나는 요거 하나 먹지. 요거 하나면 요 소주 한 병. 클리어. 아하, 이거. 아이고. 천엽이랑 생간도 나왔습니다. 오케이. 천엽 맛있죠. 천엽. 와, 생간 봐봐요. 프레시하네. 일단 먹을게요. 근데 옛날에는 못 먹었었는데 지금 고소하니 맛있네. 고마워요. 야, 이거 음식 이게
막창이 나오 메인이 나오기 전에 라면을 때리는 건 또 처음이네. 기름 마시면 후추랑 김치 다시 구워드시면 돼요. 아, 요게 염통이고. 네, 염통이고. 돼지 막창. 소막창. 아, 소막창이에요? 아, 소막창. 아, 소막창밖에 없나요, 여기? 네. 아, 그래요? 여기 소막창밖에 없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름을 잘못 보고 왔구나. 소막창. 자, 오늘은 여기 왔습니다. 곱창구이집 왔어요. 요거 염통이고요. 네, 요거는 소막창. 요 감자. 버섯, 요거 양파, 오케이. 요거는 파, 그, 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오늘 개인적으로, 돼지 막창을 먹으러 왔는데, 아, 소막창집을 와버렸네. 염통. 염통이 심장 맞죠? 예. 네. 소금장에 살짝 찍어가지고. 염들 염 통통통. 아우, 너는 염통, 나는 김마통. 오케이. 아, 나 좀 당황했어. 나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아직 소먹을 그런 짬밥이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방금 따끈따끈한 시드머니가 들어왔어. 오늘 월급이 들어왔죠. 예, 여기 뭐 상여라고 쓰여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월급봉, 월급입니다. 급여입니다. 예, 돈을 낼 능력인데 아직까지 은행에서 넣자마자 빼가진 않으니까. 아, 텅텅텅. 자리가 거의 꽉 찼어요. 오늘 한 자리 남았는데 지금 손님 오셨어. 자리 꽉 찼습니다. 어렸을 때 이 천엽 보고 저런 걸 어른들이 왜 먹냐 그랬는데, 저런 행주 같잖아요. 또 이런 게. 또 이런 행주 같은 이 걸레 같은 걸 왜 먹나 그랬는데, 맛있어. 어른들이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는 겉모습만 보고, 아유, 이러고 어렸을 때 안 먹었는데, 어른들은 아니까, 이 맛을. 내가 그때 어른들한테 속은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맛있어, 저는. 아, 의도치 않게 소막창을 먹어버리네. 아, 빛깔 봐요. 아, 콩가루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지배로죠. 찍어가지고. 아, 콩가루가 먼저 들어가서. 너무 맛있다. 여기 쫄깃해요. 야, 이 부추에다 이렇게 먹어도 진짜 참 맛있겠네. 쫀득쫀득해요. 돼지 막창은 약간 크리스피하다면, 역시 소막창은 쫀득쫀득하지. 성공의 맛. 나는 이렇게 소를 먹으면 이렇게 뭔가 성공한 것 같고 그러지? 아, 오늘 그 바이어 만나러 가는데 중간에 교통사고가 좀 있었어요. 내가 말고 다른 사람들. 그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좀 있어서 점심 먹을 시간이 살짝 애매했어. 그런데 또 안 먹을 순 없잖아. 그래서 급하게 진짜 도다다다닥 먹었더니, 아, 좀 먹은 둥 마는 둥 먹고 일을 하고 왔더니, 아, 배가 너무 고파요. 뭐 안 먹으면 힘이 안 나. 뭐 안 먹고 가나? 하여 미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리도 안 나와. 힘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먹어야 힘이 나거든. 아유, 근데 이런 거 먹을 때마다, 아, 우리 기영이 생각이 또 많이 나. 또 방구석에서 혹은 가게 안에서 또 이렇게 밤새 편집할 우리 기영이 생각하면 내가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 이게 넘어가질 않아. 우리 기영이만 생각하면.
놀랍게도 우리 채널에 나로 인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쌀이 질라! 네, 광고가 뭔지 알아요? 컨택트 렌즈 광고입니다. 우리 현호증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컨택트 렌즈를 끼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광고에 도움이 되겠다 하고 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 시력이 왼쪽 1.5, 오른쪽이 1.8입니다. 거의 독수리야. 내 시력은 거의 독수리지. 이 안경 페이크 안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써봐요. 저의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큰일이네 이거. 나 오늘 집에 가서 그냥 TV를 이렇게 봐야 될까봐. TV를 이렇게 가까이 봐야 될까봐. 눈 나빠지게 제휴를 해주세요. 덩덩덩. 대파 김치 하나 뚝 올려서 먹겠습니다. 맛있겠네 이거. 여러 그럼. 대파 김치가 맛있네. 감자도 맛있겠다. 와, 기름 봐요. 맥도날드 프렌치 후라이보다 소막창 기름 프라이드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야, 이거 안 맛있고 배겨? 소 기름으로다가 감자를 이렇게 튀겨버렸는데? 이건 그냥 소고기야. 안에 그냥 소기름이 꽉 차 있어, 감자 안에. 곳곳에. 와. 죄송합니다. 제가 눌렀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팔꿈치로 이 컬을 눌러버렸네.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다. 살짝 돌려야겠다. 테이블을 살짝 돌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이렇게. 덩덩덩. 아유. 에스큐즈메. 부추 좀 올리고, 감자에 부추 올리고, 막창 큰 걸로다가 그냥 확 올려가지고, 요라고로 해서. 가족분들이 식사하고 나가시는데, 엄마, 아빠는 뭐, 내가 뭘 하든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근데 애기는, 아유, 역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쳐다보고, 끝까지 쳐다보고 가네. 꼬맹이.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이거, 해서 먹는 건가, 이거? 잘 모르겠네. 이거, 여기 해서 먹는 건가요? 아, 닦는 정도예요? 아, 알겠습니다. 먹는 게 아니었구나. 국가심으로 마무리합시다. 뭐 라면은 뭐 끓어도 맛있지 뭐. 살짝 짜네. 아이고, 여기도 깨알같이 고기가 들어가 있네. 살짝 맵긴 하다. 맛있다, 진짜. 파김치가 너무 맛있네, 이거. 매콤 매워.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퇴근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막장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덕택에 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통통통. 아. 아, 드디어 아, 김 마통 치시면 바로 나와요. 마이너스 통장 할 때 마통 치시면 돼요. 네, 김 마통.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잘 먹었습니다. 아,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주 한잔 하는 재미로 이렇게 살고 있는 나다.